제가 좋아하는 분이 예능국에 근무하고 계셔서. 맞지? 네, 누나. 내 교회 후배인데. 학교 후배입니다. 학교 후배다. 너 신림동 살았잖아, 학교 옆에. 여의도 사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쭉. 너 배정 어디로 났어? 아직 안 났습니다. 연애가 중계로 와. 나 거기 있잖아. 야, 신입이 연애가 중계 지망하고 네가 처음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는 1박 2일. 1박 2일 신입 조현출. 신입, 너 이름 뭐라고? 백승찬입니다. 영구와 맹구를 비교 분석 중인데요. 다소 혓짧은 소리로 영구 없다. 딜. 진짜요? 뭘 그렇게 놀래? 예능 PD가 농담도 못 알아듣니? 죄송합니다. 야단치셔서 죄송하다고 하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지 말랬지? 죄송하단 말 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또 왜 가만히 있냐고. 어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입이 없냐고 하시고. 너 그거 이제 말하면 어떻게? 말 걸지 말라고 하셨어. 아, 뭐 어디서 저렇게 들어와서 진짜. 악순환이네요. 아, 맙소사. 과자 사오라고 하셔서. 과자 사러 한다고 정말 과자만 사오니? 넌 너무 네 마이야. PD가 너무 네 마이면 못 써. 적당히 싼 마이어야지. 선배님,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은 잘 들어오나? 우리 국장님, 따님. 둘, 셋. 이래서 내가 리허설 안 한다 그런 거야. 여기 메인 PD 엄청 까다로워서. 난 안 까다로워. 아니, 나는 네가 엄청 까다롭다고 보는데. 내가 오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아니, 얘기를 해봐, 솔직하게. 미안하다. 아니, 뭐가 미안한데. 비올 줄 몰랐지. 차 가지고 올까? 나 여기 혼자 있으라고. 그럼 같이 뛰어갈까? 미쳤어? 나 비 맞고 가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아, 빨리 갔다 와. 어, 그래요. 이거. 이거 쓰세요. 우산 제 거 아니고요. 방금 로비데스크에서 빌린 거거든요. 네? 반납 안 하면 제 월급에서 우산 값을 공제합니다. 반납 좀 꼭. 에이. 저는 1박 2일 백승찬 PD입니다. 꼭 제 이름으로 반납하세요. 1박 2일? 근데 그건 뭐예요? 아, 이건 호떡. 주세요. 뭐 정상이니까. 아, 이건 안 됩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네가 작가면 다야? 네가 PD면 다야? 이번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엄마. 아니, 어떤 자식이 쓰레기 봉지를 차에다 걸어놓은 거야, 정말. 바라가 아주 엉망진창이야. 앙증맞다, 강호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식의 별명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지. 미소천사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이잖아. 나 또 네 이상한 데 보내려고 작전 좀 짜고 있었구나. 우리 집안엔 아주 사자가 넘친다 넘쳐. 얘가 왜 사자야? 프로듀사. 아니야? 프로듀사.